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는 캔자스 시티 서던, 달러 제네럴, 젯블루 에어웨이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식스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하락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2% 상승했고요. S&P 500은 0.7%, 나스닥은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7개가 상승했고 4개가 하락했는데요. IT가 1.9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소비재가 1.16%, 부동산이 1.12%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금융은 1.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가 1.01%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캔자스 시티 서던 철도 운송업체가 오늘 11.1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당뇨 의료기구 업체인 덱스컴,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 금속 포장재 업체인 볼, 제약 업체인 캐털런트,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일루미나, 철도 운송 업체인 CSX, 그리고 할인 자파 업체인 달러 제너럴이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SVB 파이낸셜 그룹이 오늘 6.0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서비스 업체이고요. 이어서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항공운송 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온라인 여행 업체인 익스피디아 그룹, 카지노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그리고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2.83% 크게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45%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1.17% 상승했고 알파벳은 0.18%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이 1.18% 상승했고요. 테슬라가 2.31%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웨드부시가 아이폰 12 판매 실적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별 이슈가 없었습니다. 알파벳과 페이스북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아마존닷컴은 동사가 투자한 영국의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딜리버루가 런던 IPO에서 최대 12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장 핫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은 테슬라죠. 아크인베스트의 CEO인 캐시우드가 동사의 목표 주가를 기존 2024년 기준 1,400달러에서 2025년 기준 3,000달러로 상향 제시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3조 6천억 달러 규모인데요. 이러한 전망은 보험산업과 자율주행 택시 사업에 대한 전망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6개 종목의 장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0.19% 하락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06%, 아마존닷컴은 0.07% 하락 중입니다. 알파벳은 0.06% 상승 중이고요. 페이스북은 0.22%, 테슬라는 0.4%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철도운송업체인 캔자스 시티 서던입니다. 티커 알파벳 3글자 KSU이고요.
11.12% 상승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캐네디언 퍼시픽 레일웨이가 동사를 250억 달러 규모의 현금과 주식으로 인수한다고 발표한 영향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를 잇는 철도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수를 발표한 캐네디언 퍼시픽 레일웨이즈는 5.8% 하락했고요. 캐네디언 레일웨이즈, 내셔널 레일웨이즈도 3.13%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CSX는 3.32% 상승했고 노스포크 서던도 0.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서던은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금융서비스 업체인 SVB 파이낸셜 그룹은 오늘 6.03% 하락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네 글자 SIVB이고요.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는 상승했고 반면 금융주는 오늘 하락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200만 주 규모의 주식을 추가 발행함에 따라 자본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현금은 실리콘밸리 뱅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전체 주식수의 약 3.8%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입니다. 오늘 JP모건 체이스도 2.69% 하락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2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행 중 하나인 레지온스 파이낸셜도 3.0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VB 파이낸셜 그룹은 장마감 후에도 0.15%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인자파 업체인 달러제너럴이 오늘 3.2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DG이고요. 에버코어 ISI가 동사의 매장 트래픽이 긍정적인 변곡점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상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주가는 3.29% 상승했고요. 더불어서 서스퀘아나가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75달러로 제시한 썬런이 3.24% 상승했고요.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 151달러를 제시한 펩시코도 2.45% 상승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65달러로 커버리지를 제시한 에드테크 업체인 줌 인포 테크놀로지스도 오늘 11.98% 급등 마감했습니다. 달러 제너럴은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업체인 핀터레스트가 오늘 0.9% 하락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네 글자 PINS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동사와 스냅에 대해서 하반기 매출 성장과 함께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94달러에서 78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냅 역시 목표 주가를 78달러에서 67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1% 가까이 하락했고요. 스냅은 0.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트위터는 1.5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장마감 후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섯 번째로 항공운송업체인 JetBlue Airways가 오늘 8.57% 하락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네 글자 JBLU이고요.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만기는 2026년입니다. 이는 부채 상환을 포함한 일반적인 기업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 영향으로 항공운송업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4.57%,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4.02%,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가 2.6%,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스가 2.1% 각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21% 상승 중이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도 세 가지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입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QQQ이고요. 1.8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속한 99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9년 3월 인베스코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537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로 1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는 0.03%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요 업종에 투자하는 ETF 중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스파이더 S&P 바이오텍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BI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169개 생명공학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6년 1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73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생물제약업체인 노바백스로 전체 1.57%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도 0.02%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채권에 투자하는 ETF 중에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시어즈 20 플러스 이어 트레저리 본드 ETF인데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TLT입니다. 오늘 1.12% 상승했습니다.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미 국채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2년 7월 블랙락에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45억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은 2049년 2월 15일 만기인 국채로 전체 비중의 8.7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28%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